영화관 빌런 최고봉은 무엇일까? 다리를 자꾸 떨고 앞좌석 발로 자꾸 차는 관객, 옆 사람이랑 시끄럽게 얘기하는 관객, 신발 벗고 발을 앞좌석에 올리는 관객, 상영 시작 후 당당하게 스크린을 가리며 들어오는 관객, 어린이 관객에게 관람 예절을 알려주지 않는 동반 성인 관객, 혼잣말로 크게 스포일러 하는 관객. 다 1%! 이런 걸 경험해 본 사람들에 대한 거지. 코 골면서 자는 관객. 낯 뜨거운 애정 행각을 벌이는 관객. 나 이거 봤어. 개꼴배기 싫더라. 나 이거 봤음. 사이드 밑에 쪽에 앉아가지고 그러더만. 나는 이거 말고는 딱히 경험해 본게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노인분, 남산의 부장들 영화 봤을 때 완전 시끄럽게 하는 할아버지가 앞자리에 앉았어갖고 그때 처음으로 타인에게 말을 해봤지. 어르신, 조금만 조용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마디 했지. 그랬더니 조용해지던데, 진짜. 근데 그 모습 보고 그때 사귀던 여자친구가 겁나 옆에서 빠개더라. 나보고 어르신이래 미친 하면서 빠개더라고. 그때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나를 꼽죠, 오히려. 이해가 안 가지 않아? 몰라. 손흥민 몸값 근황. 야, 2위. 살라가 1위, 2위가 소니. 언제적 잘인지는 모르겠어. 5천만 유로, 하나 750, 730억 원. 아, 동나이 때 세계 2위라고? 30대. 오, 동나이 때 2위. 아이 낳지 마세요. 거부권 건의에 폭발한 유족들. 거부권이라는 게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늘 행사한 것에 대한 건의 규탄, 거부권 건의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저희는 오늘 삭발합니다. 저희가 할수 있는 게더 이상 뭐가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다 할게요. 몸에 불이라도 붙일까요? 뭘더 해야 됩니까? 거부권이요? 어디다가 거부권을 행사합니까? 어떻게 새끼 보낸 어미의 머리를 깎는 걸 보십시오. 눈 크게 뜨고 보십시오. 저희는 할 겁니다. 지치지 않을 겁니다. 더한 것도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를 지켜봐 주십시오. 이 나라를 살아내는 우리들을 지켜봐 주십시오. 오늘 출산 장려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더군요. 아이 낳지 마십시오. 이 나라에선 살수 없습니다. 새끼 키우고 살수 없는 나라입니다. 아이 낳지 마십시오. 아, 이건 좀. 굉장히 좀 이성적으로 본다면, 뭐, 안타깝긴 하지만, 뭐, 이렇게까지 이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 여당에서 거부권을 건의하는
그 이태원 특별법이라는 게 뭐 어떤 내용이죠? 이태원 특별법. 주된 내용이 뭘까요? 진상 규명을 위한 내용은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그리고 이태원 참사의 원인 및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된다. 참사 이후 국가의 정책 결정과 행정 조치의 적정성에 대해 조사를 해야 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희생자와 피해자의 피해 실태 및 구제 방안을 조사해야 된다. 피해자 지원 대책의 점검 및 개선 등이다. 그치,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한 이 특별 대우라는 것이 또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뭐 비하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아유, 뭐 손가락 깨물어 가지고 혈서까지 쓰셨네, 이분은. 뭐 자식 잃은 마음이야 참 비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겠지만, 뭐 이거에 대해서 참 저런 일이 이제 내 가족한테 일어났다고, 나랑 가까운 사람한테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면 좀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좀 말을 아끼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 정치적인 얘기는 좀 하지 마요, 여러분들. 저도 방송하면서 좀 난감해요. 맞아요. 폴란드에 있는 술 취한 취객 같은데? 오, 이래서 원펀맨이야? 쉽게 제압하네. 오, 툭 쳤는데 그냥 바로 탁 쓰러지네. 지금 이거 그 나라 퀴즈 쇼 그 채널 이름이 뭐였더라? 피식대학. 예, 피식대학에서 되게 이제 뭐 인플루언서 유명한 유튜버분들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나라 퀴즈 쇼라는 그 컨텐츠를 진행을 하는데, 저번에 이제 그 마랑님을 섭외를 해갖고 이제 그 다음 중 가장 싫어하는 운동을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하는 운동을 고르시오. 요 장면이거든요.
저는 사고 나겠습니다. 뭐 이유는 묻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성 운동을 싫어한다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중에 이제 뭐 여기서 올바르게 고를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다 숭고해. 여성 운동도 숭고하고 노동자 인권도 숭고하고 다 숭고한 운동이야. 그런데 이제 애초에 논제는 그거야. 여성 운동이건 뭔 운동이건 저런 숭고한 어떤 생존을 위한 투쟁들을 자신들의 농담 따먹기에 써먹는 생각을 한 것부터가 이해가 안 간다. 지들이 뭔데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피 흘린 역사들을 웃음거리 삼는 건 지능에 딸리는 거다. 심지어 재미도 없더라. 이런 건데 출연자 곤란하게 만드는 게 이제 사실 이 나라 퀴즈라는 콘텐츠죠.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인권이라는 게 뭐 우선순위를 둘 수 없는 것을 강제로 차등 선택하라고 제시하는 장면은 이게 폭력이지 웃긴 게 아니다. 그냥 우스운 거면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이제 진지 빨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저 마랑님이라는 분의 그 인물에 대해서도 보면 운동을 주 컨텐츠로 삼는 사람이니까 운동 뭐 같은 이제 운동 그러니까 좀 가볍게 이렇게 좀 단순하게 좀 접근한다면 막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들거든요. 예.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과 희생인데 이걸 웃으면서 문제로 내고 또 풀고 있는 것 자체가 기괴하고 착잡하다. 이게 나라 퀴즈 쇼에서 나왔던 게 이제 골맞다가 터진 걸까? 기존에 이제 뭐 위인들 얼굴 보면서 이 중에서 뭐 가장 뭐 싫어하는 사람, 기 중에 가장 뭐 관상이 안 좋은 사람을 고르시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누군지도 모르는 근데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인들 이렇게 나열해놓고 그 중에서 골랐을 때 그때는 왜 뭐라고 안 했냐. 이거 그냥 여성 인권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여성 운동을, 가장 싫어하는 운동으로 여기에 놓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분 나빠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시선이 있고, 두 가지 시선이죠. 이게, 왜 예전 거는 안 불편했어? 이러고. 아, 근데 이것도 저는 이제 솔직한 말로 저는 1도 안 불편해. 나는 1도 안 불편하고 그냥 뭐 이제 재밌게 웃기는 방식이 이제 이거에 대한 이해를 했으니까 뭐 진짜 나락을 보내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좀 이렇게 좀 그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한 거라서 이게 숭고하지 않다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 저 사람들이. 인권 운동 다 소중하고 다 숭고하지.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차등으로 순서를 매기는 것도 문제다라고 하는데,
불편할 사람들은 불편한 거고 안 불편할 사람도 안 불편한 건데 개인적으로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걸로 불편해한다면은 좀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명한 일본의 그 어덜트 비디오 그 배우 미카미 유아라는 이 배우분이 아무리 나는 잘생겼어도 연봉 2억 9천 이하와는 데이트를 하지 않을 생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평균 연봉을 잘 모르겠어요. 알바 한번 해본 적도 없고요. 저보다 더 많이 벌면 좋겠습니다만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좀 낮춰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2억 7천 이상을 번다는 거죠. 앞으로 만날 남자에 대해서. 아무리 잘생겼어도 돈이 없거나 전혀 일하지 않은 사람은 좀 일하면서 여행도 가고 서로를 지지하는 연애를 하고 싶다고 솔직한 본인의 연애관을 이제 드러냈어요. 이상적인 연봉은 하나 9억 원? 9억을 1년에 9억 버는 사람이 이상형이다. 댓글을 내가 읽진 않을게. 그냥 댓글을 봐. 아, 너무 웃기네. 자,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트젠도 이제 군대 간다고. 야. 호르몬 치료 기간이 6개월이 안 될 때. 아, 호르몬 맞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이제 사회 복무 요원으로 판정을 하겠다. 전문가는 이미 호르몬 치료 기간이 6개월이 안 됐건 어쨌건 그걸 떠나서 성 정체성 자체가 본인 스스로 남성성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군대 그런 사람들 군대 가면 차별 혐오 겪을 거다 이런 얘기인데 저도 동의해요. 예. 아니라고 봐 나도. 트제는 군대 보내면 안 돼. 트제는 왜 군대를 왜 보내? 아, 근데 국방부에서도 또렷한 그 기준을 두겠지.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트랜스젠더 급하게 그런 연기하고 이런 사람은 아마 걸러내는 그런 게 있겠지. 군대 빼려고 트젠을 한다. 좀.
여의도 신축 아파트 호불호가 갈린다. 뭐 어때, 자기들이 살 것도 아니고 이쁘기만 하구만. 또야? 또 박제야?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 별것도 아니야. 와, 토이스토리 방치형? 허, 이거 어디서 할 수 있는 거야? 와, 진짜 똑같이 구현해놨네? 개쩐다. 실물 크기의 토이스토리 전시. 오. 부럽다. 그치? 저런 곳이 있다는 게 너무 부러워. 우리도 저 오징어 게임 이런 거 저 체험할 수 있게 그런 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관광지로 만드는 거야. 오징어 게임 관광지. 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뽑기도 할 수 있게 하고 좋을 것 같은데. 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그 인형 그거 큰 그것도 있고 살인 인형 그것도 있고. 어, 오징어 월드. 그 주변에 이제 뭐 깐부 식당, 깐부 갈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관광 산업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오징어 게임은 괜찮지 않아요? 난 좋아 보여. 어, 오징어 월드, 스퀴드 게임 월드. 왜 아이디어, 왜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검색 한번 해볼까? 오징어 게임, 어, 체험관. 백운시장은 있는데, 쌍문동 백운시장은 오징어 게임 체험관이 조그맣게 있는데, 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어,
이태원 오케몰도 있다. 이태원에 있다. 준이준이로 맞아야겠어. 어, 오 있네. 올 역시 있었어. 팝업이었어. 어, 그래. 팝업이랑 진짜 그 체험한 체험관이랑은 좀 다르지. 아, 요런 거 잘 해놓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 이건 너무 부럽다. 콜보소. 왜 토이스토리만 되라는 법 있어? 오징어 게임도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2까지 흥한다? 그러면은 진짜 만들어야 된다고 봐. 냉터뷰 진정하고 릴렉스하고. 나는 냉터뷰 MC니까 아름다우십니다. 아 이렇게 부끄러워서 하시는구나. 아 좋다. 아니 근데 내가 실제로 성격이 막 그렇게 차분하고 막 이런 스타일. 나 성격 되게 급해. 아 근데? 성격 진짜 급하고. 나도 완전 급해. 나 거의 뭘 안 모르겠는데.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저께 MMA를 가서 3분 30초짜리 스파링 10라운드를 했고요. 10라운드를 어떻게 뛰어? 헬스장 가서. 나 너무 좋아해. 아 진짜? 어. 아, 어. 나는 오늘 청 세트 나왔어. 멋있는데. 아 모르겠어. 아, 아 그때 달아 지금 그렇게 하면 돼. 아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도와줄게. 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이거. 어떻게 아 이거야? 그렇게 됐다. 어. 고마워. 태경 씨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 근데 진짜 그 만들어지고 다 가다듬어지는 그런 연예인 같은 느낌이 아니라서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더 호감이야. 군인처럼 안 생기기도 했고. 포장지 때문에 저평가받는 라면 값. 맛있는 라면? 이 라면이 왜 저평가받는다고 생각하지? 그냥 야채 그 채소 향이 많이 나는 라면 아니야? 그래서 조금 건강한 느낌으로 나온 거잖아. 맛있는 라면이라는 게. 진짜 니값 하는데 포장지 때문에 진입 장벽을 느낀다. 에이 아니야. 그 정도 아니야. 지금까지 명목을 이어오고 있는 거, 매니아층이 아직까지 있다는 거, 살아남은 거, 그거에 감사해야지.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력이 있었다라는 거니까. 근데 앞으로 나 사먹을 일은 없을 것 같아. 미안하지만. 왜 이렇게 냉정하냐고, 이렇게 단호하냐고. 맛있는 라면 말고도 맛있는 라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맛있는 라면보다 맛있는 라면이 더 많아 세상에는. 예, 공감하잖아 여러분도. 오짬도 가끔 먹으면 개맛있고 뭐 느닷없이 그냥 꼬꼬면 그냥 갑자기 끌려가지고 사다가 그냥 끓였는데 무슨 미친 말도 안 돼 이런 맛이었다고? 근데 그게 조금 익숙해질 때면은 또 다른 라면을 먹게 돼. 그래서 라면은 다섯 봉씩 여러 종류로 사서 먹는 게 가장 좋아. 신라면 레드 맛있네. 아니야 너구리야. 아니야 짜파게티야. 아니야 나가사키야. 아니야 오짬이야 하면서 막 돌려가면서. 아 역시 진라면이지. 야 삼양라면 이거 햄 냄새 기가 막히네. 하지만 맛있는 라면까지는 손이 안 가는 것 같긴 하다.
난 이거 손이 좀 안 가긴 해. 맛있는 라면은 포장지가 하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채수, 이 야채 국물, 야채를 우려서 낸 이 채수라는 것 자체가 맛있는 라면의 슬로건이 사실 채수잖아, 채수. 그래서 야채 향이 많이 난다 이건데, 뭐 그래서 건강한 느낌도 좀 들지만 국물을 우리가 우릴 수 있는 것 중에 진짜 사기급들이 있지. 해물라면도 있고 시원한 느낌의 그런 글쎄 나는 맛있는 라면은 좀 먹어봤어. 근데 뭐 그렇게 막 대단히 맛있다는 느낌은 없더라고. 난 요즘 무파마가 미쳤던데. 무파마가 요즘 맛있어. 그 은근히 마늘 냄새도 좀 나고 무파마 괜찮아요. 예. 아, 그 전혜진님이 근황을 전했네요. 회사 통해서 넘어갑시다. 이집트 피라미드에 꼭대기 기계 한 글이 있다. 이집트 피라미드 꼭대기 뭐가 있는데? 상형 문자 있네. 있어. 여봐, 말했잖아 외계인 있다고. 왜 아직도 안 믿는 거야 외계인을? 아니 뭐 종교보다 합리적이다라는 얘기는 나는 못해. 그거는 이제 신성 모독이니까. 근데 외계인 있다니까 말했잖아. 뭐라고 써져 있냐? 드디어 끝났다. 말 안 돼. 5000년 전에 사람들이 저 바위를 그것도 큰 바위들만 해가지고 어떻게 쌓아 올렸지? 만화에서 나올 법한 몸매. 중국 여성인데? 뭐라고 일그러진다고? 저거 필터. 뭔가 확 돌 때 일그러지는 게 있는데 필터인가? 왼쪽 일그러지네요. 눈썰미 좋으시네. 무슨 필터가 있다는 거지? 이게 뭐 가슴을 크게 커 보이게끔 하는 필터가 있어? 어디? 보자. 그러네. 아, 울렁울렁한다. 아스팔트가 울렁울렁해. 야, 눈썰미 좋으시네.
아, 맞아. 이제 갤럭시 S24 지금 예약 받고 있던데, 조만간 이제 출시가 되잖아요. 근데 또 갤럭시 S24에 또그 내놓을 만한 그 아주 멋진 기능이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제도 보여드렸지만은, 사진 이렇게 동그라미 해가지고 딱그 띄우는 거, 어제 봤던 거, 그 기능에 이어서 이거였죠? 어제 봤던 거? 때부터 쇼츠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어떤 화면 그 자체를 검색하고 싶을 때가 있죠. 예를 들어 여기 등장하는 차량의 이름 같은 거 이거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홈 버튼을 꾹 눌러서 동그라미를 치면 우와 곧바로 객체 인식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결과물을 예. 네. 그리고 Hello, can I make a reservation? 짧게 줄여서 남궁민수 기능이에요, 이게. 예. Thank you very 대단하죠. much. Have a good day. 통화가 실시간으로 통역된다는 거. AI가 이 정도로. Hello, how are you doing? 어떻게 지내? 네, 여튼 잘 지내요. I'm fine. How's the weather like in Korea today? 지금 한국은 너무 추워요. It's too cold in Korea right now. Look at that. I woul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29th Feb.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그럼 2월 29일 뵙겠습니다. Yes, okay. Then I'll get it on February 29th. Amazing. I'll see you in Korea on 29th Feb. You're the best. I love you. Something that's really great is once you have this pack installed, you don't actually have to have internet connection in order to get the live translation. You just have it installed on the phone, and then any call you make is going to have that live translation. 혁신을 가지고 왔다. 예, 이제 아재 이미지만 버리면 될까? 버리지 마. 그냥 갤럭시로 쭉 가. 갤럭시 네이밍도 바꾸지 말고 그냥 꾸준히 쭉 가봐. 그게 나중에 헤리티지가 될 거야. 이대로 쭉 가. 그냥 뭘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런 혁신을 가지고 꾸준히 가봐. 그러면은 이것 자체가 이제 어떤 흐름이 될 수도 있어. 기능적으로다가 뭘 바꾸려고 하지 마. 갤럭시 이름도 난 너무 좋아. 아, 저는 폴드 4인데, 폴드 이제 5 나왔고, 6 나올 때. 예, 아마 올해 6월 달쯤에 나올 거예요. 6월 달, 그쯤에 나, 6월 아니면 4, 5월? 5월? 5월, 6월? 그쯤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저는 갤럭시 6로 갈 겁니다. 아, 폴드 6, 예. 가야죠. 이렇게 대단한 걸 하지는 않아. 근데 난 사실 이번에 좋았던 건 AS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화면 좀 자글자글했다고 갖다 맡겼더니 그냥 혹시 안 해줘도 난 그만이었는데 완전 새 걸로 바꿔줬잖아. 보험도 안 들었는데 세상에. 3면 안 해칠 수가 있어? 외쳐야지. 그 이후로 삼성 서비스 센터만 지나가면 3면을 외친다니까.
최고야 삼성은.